두 번째 뉴스는 요새 뉴스만 보면은 뭐 하루하루 뭐 전쟁 날것 같아요. 이게 저번 주 뉴스인데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공격 시도도 있지만은 사이버사는 그거보다 더 이미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죠. 이미 사이버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북한이 어떤 공격들을 펼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조금 정리해 줄수 있는 기사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사이버 상황으로 중국이랑 미국도 전쟁 중이죠. 사실 세계가 다 전쟁 중이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 갑자기 최근에 그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딱 모아가지고 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그렇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이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그 최근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좀 이게 긴장 상태가 되면서 야, 이거 사이버 쪽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북한이 뭐 개인도 개인이고 정부, 기업 할거 없이 아주 다 여기저기 공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야, 이것도 최근 그저께죠. 그저께인데 사이퍼마? 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보안 또 연구 회사예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6개국 500만 타겟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관련 피싱이 이 준비 중인 게 이제 포착이 됐다. 저번에 그 그룹인가 봐요. 라자루스라고. 저번에 그 워너크라이의 그렇죠. 워너크라이 하면서 이 라자루스 그 워너크라이가 또 북한 이 추정되는 그쵸 추정 배우라고 추정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그룹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이에요. 또 라자루스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나 봐요. 그쵸. 이것도 지금 라자루스라가 하는 거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그 6개국이 어디냐면은, 싱가포르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인도, 영국, 미국,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공격이 진행 중이다. 계획 중이다. 근데 이 여섯 나라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 민간이나 기업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타겟팅해서 지금 피싱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계획 중이라는 피싱 메일인데 각 국가별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 한국 시민 여러분, 2020년 3월 오늘날 보건복지부는 시민과 주민을 위한 2단계 구호기금을 발표했다. 모든 시민과 주민은 최대 100만 원의 현금 및 쇼핑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받으려면 모든 시민이 오늘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아마 링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링크 로 유도를 하는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이상하죠. 한국어 자체가 구호기금을 발표했다.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시민 이런 말안 쓰죠. 우리는 약간 국민 이런 말더 많이 쓰고.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게 지금이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카피를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완전히 한국인이 쓴 것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도 한글을 쓸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북한말이랑 우리 그래도 남한말이랑 좀 있으면 차이가 무서워. 야, 근데 이게 지금 그 보고서에서 발표를 한게 이게 그 악성코드에서 실행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각 나라별로 20일 또는 21일. 우리나라는 오늘인데 이게 그래서 지금 공격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에 대해서라고 다 하네요. 네, 요거는 지금 개인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 맞아. 그리고 이것도 시간대가 어디 시간대로 21일인지도 모르겠어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요런 메일 받으시면 조심하시고요. 한국 시민 여러분. 링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20일 날 북한에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피싱 메일이 이제 예보가 되었다. 그럴 도움말 센터가 뭐예요? 도움말 센터? 수가 없죠. 모르겠어요, 저도. 아, 헬프 센터 이런 건가? 저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했던 공격들이 예전부터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어. 요것도 저번 달 말인데 야, 요 마스크 한창 대란일 때 그때도 요 마스크 수요를 늘어서 이 북한에서 이런 피싱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여기 또 킴스키. 그니까요. 저 엄청 많이 등장해요, 킴스키가. 킴스키와 코니. 요게 지금 북한 추정 또 그룹이에요. 그룹. 얘 그쵸. 얘뭐 톤토, 마카오 얘네들은 다른 국가 추정이고요. 그래서 한창 마스크 대란 있었던 요 2월 말이나 2월 말부터 4월에 또 마스크로 피싱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북한이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잘안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내부망 말고 그냥 인터넷을 잘안 쓰는 나라니까. 근데 해킹 실력이 진짜 뛰어난가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안 그래도 최근에 예.
그 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사실 북한의 해킹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그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게 미국에서 북한에서 그 약간 약 7천 명 정도의 인력 사이버 공격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걸 수정을 한다 하면서 그 실력이 진짜 세계 탑5 안에 든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아, 탑5 안에 든다. 네, 그 정도로 좀 무시할 수 없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뭐 최신에 나오는 공격 기법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관련 지식을 좀 선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라자루스 하고 요 킴스키가 제일 위협적이고 활발한 그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능력은 없진 않은가 보네요.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맞아요.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만 보면은 그래도 정말 무시할 수 없이 꽤나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기도 맞아요. 중국이랑 러시아 또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 기술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사실 요거는 북한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조금 예전부터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거 그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면서 피싱하는 거 재난지원금 조회라 하는 사이트라고 하면서 이런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그렇네. 들어가면 이제 감염되는 거예요. 야, 엄청 저 정도면은 뭐 충분히 속을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낚이기 쉽죠. 네. 링크 딱 보면은 어드레스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들어가도 몰라요 저건. 들어가도 진짜 사이트랑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특히 맞아요. 잘 알려주시고요. 그 사실 이렇게 링크 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진짜 클릭하지 마시고 괜찮아 보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검색을 해서 들어가요. 저거 조심하시고 이거 개인뿐만 아니라 이거 정부 쪽 공격이 특히 활발합니다. 지금 이것도 바로 그저께 나온 건데 이 청와대를 사칭하는 메일 거기에 또 악성 파일이 담겨 있는데 요 공격이 또 진행되고 있었다. 저번 주네요. 바로 그저께요. 그저께 요것도 지금 김숙희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요런 WSP가 스크립트 파일 실행하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는 또 SCR 여기 화면 보호기 파일인데 여기에도 악성 코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요런 또 실행하면 요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보안 메일 현시에 안전합니다. 요것도 딱 여기 정형적인 한국어는 아니죠. 현시가 뭡니까? 현재 시간으로. 근데 약간 또 북한 말투 같은데 청와대에서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전국 관계 부처들을 또 노리는 그런 게 지금 또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통일 정책 분야 연구원을 또 사칭을 해가지고 뭐 통일부 뭐 어디 부 사람입니다 하면서 요것도 특이한 게 여기 메일 자체는 악성 코드가 없는데 여기 이제 카톡 같은 거에다가 프로필을 이쁜 여자 해놔가지고 미인계로 접근을 했다 그래요. 클래식이네. 클래식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그때 이제 뭔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악성 파일을 줘서 실행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또 썼다 그래요. 이것도 최근이에요. 근데 옛날 방식이 아니고 미인계를 썼다는 게 아니 원래 뭐 추억이 떠오르는 표정이 그런 게 잘 먹히나 봐요. 그래서 먹히니까 또 하겠죠. 또 요거는 또 5월 요것도 최근이야.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인터뷰 문서 요게 그 미국 내에 북한 문제 전문가 포럼이 있는데 NCNK라고 여기서 그 발행한 문서예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문서 공식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칭해가지고 또 APT 공격을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크로 기능이 뭔지 아시나요? 요거를 이용하는 공격인데 뭐 매크로 설정해놓으면은 내가 저장했던 기능들이 다닥 실행되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요거 아마 회사에서 서류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권희는 그런 거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전 안 해봤죠. 또 엑셀 매크로는 써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데 매크로를 사용하면 이런 게 떠요. 요거 이제 콘텐츠 사용 이제가
요거를 누르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데 매크로에 그 인터넷 접근을 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받아져서 실행이 되는 그런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도록 요 내용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의 지금 해킹이 요즘에 이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워드 자체에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요거는 그래서 문서 자체에 취약점이 아니고 그래서 취약점이 사실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취약점을 찾아서 이용을 하는 그쵸. 게 비싸기도 하고 쉽고 효과 좋은 매크로를 이용한 방법이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거. 근데 애들을 이제 피칭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렇죠. 유저 인터랙션이 한 번 더 있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매크로가 뭔지 해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요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그 여기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 매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말 그대로 그 반복적인 일 자동으로 하게 하는 거죠. 매크로가. 근데 오피스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런 색깔과 요런 폰트의 글을 쓰는 거가 너무 반복적이어서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매크로에서 요거를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서 뭐 실행 딱 누르면은 요게 똑같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요런 기능을 하는 게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가 이 매크로의 본질은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코드예요. 저 실행을 누르면은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근데 여기에 인터넷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 기능도 있는 거죠. 컨텐츠를 보려면 매크로가 실행돼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또 기사가 하나 있었던 게 저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엑셀에서 특히 엑셀에서 이게 진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야, 그 엑셀이 업무용으로 진짜 많이 쓰는 거고 저 매크로 기능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쓰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문서에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이상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 클릭하는 의심 안 하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MS 소프트웨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그 이 지금 레스트라인이라는 보안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가지고 이 수천 개의 악성 엑셀 문서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동향을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엑셀이다 보니까 백신에서 검출하기도 진짜 어렵다 그래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이 엑셀을 참 못쓰게 해서 막을 수도 없고 이게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엑셀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 이런 거는 많이 오고 가니까 서로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PDF가 발전했나 봐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PDF도 조심하셔야 돼요. PDF가 전형적으로 그 뭐야 피싱에 사용되는 파일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세상 참 무서워요. 진짜 믿고 쓸 게 없어요. 아, 어쨌든 그래서 요게 5월 말이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한 게 최근에도 지금 6월 중순에 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거 매크로를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 내용만 바뀌어서 이번에는 탈북민 인터뷰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 요거 워드 문서가 또 퍼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정부 관계자들한테 계속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알차네요. 인터뷰 내용은 진짜 인터뷰 내용 같네. 아, 요거 진짜 인터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미 북한 위원 그대로 가져온 거다고? 네, 요거를 요런 데서 발표하는 거를 실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계속 털리면은 우리나라 뭐 기밀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사칭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비밀이 뭐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계속 해킹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바로 3일 전에 나온 또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이 링크드인을 또 해킹을 합니다. 링크드인에서 구직자인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인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한테 회사한테 면접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 프로필이나 그런 파일들을 전달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직원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대 막 하는구나. 뭐 관계없이 직원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회사 직원 채용하려는 사람? 그쵸.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 직원 그쵸 컴퓨터가 감염이 되겠죠.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원의 개인정보를 털어서든 이걸 통해서 그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회사를 털게 되는 거죠. 회사가 털리고 회사 내부로 진입해서 연쇄 해킹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털게 되면은 회사 정보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회사의 파트너 회사들까지 이게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야, 요런 또 연쇄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도 빼나가고 진짜 할 거 다 합니다. 아주 뽕을 뽑더라고요. 해킹당한 회사에 또 이메일까지 뒤져가지고 이게 막 미지급된 뭔가 결제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것도 피싱을 해서 그 또 그 대금을 또 송금을 또 가로채고
돈도 벌고. 야 진짜 좀 다 하네. 야 하시는 거. 그쵸. 아주 뽕을 뽑아요. 뽕을 뽑아. 야 이렇게 지금 기업들도 위험하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게 종합을 하면은 진짜 위험을 한 게 이런 사전 작업들을 계속 해놔가지고 이 이제 좀비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정보도 많이 얻었고. 지금 한국에 좀비가 몇 대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 당국에서는 제일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이런 활동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를 가지고 또 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 이거 이거일 수도 있겠다. 얘 진짜 막말로 지금 수집해 놓은 좀비들 딱 모아가지고 빨간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이제 저번에 디도스도 많이 하잖아 얘네들. 맞아요. 지금 그거를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 이런 이제 작업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또 발생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가장 뭐 큰 사건이었던 뭐 77 디도스 대란이나 뭐 6.25 또 6.25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6.25 때도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래요. 야 이것도 바로 오늘인데 이 통일부에서도 자꾸 이런 징조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 공격 대비해가지고 내부 또 시스템을 또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24시간 공격 탐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24시간으로 공격 탐지를 분석하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아마 좀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화를 강화를 하고 있네요. 아 요새 진짜 기사가 더 많긴 했는데 좀 이게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라 좀 가져오진 않았는데 야 좀 요새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개인정보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SMS 오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또 이런 메일이나 카톡으로 오는 파일들 워드, 엑셀, PPT, 한글, PDF도 정말 웬만하면 클릭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특히 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매크로 기능 있는 거 요거 정말 웬만하면 또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요즘 세상 무서운 세상이라 믿을 데가 없어요. 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올 것 같아요. 한번 공격이 할자 됐어. 그렇죠. 그리고 저 좀 요거 찾아보다가 하나 알게 된 건데 또 여러분들 또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뭔가 내가 뭔가 어디 털린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할 때 그럴 때 한번 쓰기 좋겠더라고요. 요게 뭐냐면은 그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내가 본인 확인했던 내역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조회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혹시나 내 개인정보 털렸을 때 그런 거 막 어디서 누가 막 도용한 것 같다 뭐 가입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요거 한번 쓰면 저런 거 막 그 회사 다니면은 보안 교육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필수적으로. 네 그런 거 할 때 알려주더라고요. 네, 저런 거 해보라고. 맞아요. 요게 그 행정안전부하고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믿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회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한 거하고 IPIN으로 한 거 휴대폰으로 확인한 내역이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데 5년 전 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URL 어디 가입했고 탈퇴 가능한 거 직접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예전에 이제 한창 인터넷 많이 할 때 그때는 뭐 다 가입해놔가지고 여기저기 네. 요거 딱 보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청구문 사이트인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의심이 가겠죠? 그런 거 요런 거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탈퇴하시고 차단하시고 하면 된다.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정보 조심하시고 요런 거 정말 꼭 조심하시고 요새 또 시국이다 만큼 네, 또 각별히 요새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